감자공주의 성경통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기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말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두 사람이 번제를 드릴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히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삭은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 꼭 맞는 신부감을 찾아 데리고 오너라. 엘리에셀은 낙타에 선물을 가득 싣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는 우물가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네, 마시세요. 낙타들도 목이 마를 거예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까요? 엘리에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엘리에셀은 이 아가씨에게 목걸이와 코걸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예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오늘 밤 아가씨의 집에 묵을 수 있나요? 네, 저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요. 빈 방도 있어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 도련님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저를 보내셨지요. 따님과 이삭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리브가 아가씨,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지요. 리브가는 짐을 싸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날이 저물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보였어요. 바로 리브가였어요.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었지요? 오늘도 성경 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할 때 귀한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만남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밤에도 스르르 잠이 잘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먹는 것마다 잘 소화되고 키가 쑥쑥 크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